고통 없이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 법. 때로는 성벽을 걸어잠그고 최후를 대비해야 하는 때도 있다. 어썸 브래드 크리스피 대류 자이언트 아이싱 산맥 끝자락에 다크 카카오 왕국. 강철 같은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며 혹독한 훈련을 수행하는 전사로 태어난 쿠키들이 있다. 이 다크 카카오 쿠키가 말하는 어두운 감초바다에서 넘어오는 적들로부터 우리들의 왕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하나, 검은 철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망설이지 말라. 둘, 영웅은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전투에서 쓰러지는 것보다 명예롭지 않은 건 없다. 셋, 전투에 나설 때는 검과 방패,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을 준비하라.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어둠에 당하고 말 거다. 귀를 기울이면 검이 말을 걸어온다. 안 돼! 한때 내게도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쿠키가 있었지.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고 허락되지 않은 여유였으며 내가 저지른 가장 큰 과오였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 강한 힘에는 쓰디쓴 책임이 따르는 법. 폭풍이여 오라. 이 검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겠다. 나가자. 두려워하라. 적은 내 검 앞에 무릎 꿇으리. 어둠으로 사라져라. 이 검이 너희들에게 설산의 혹한보다 차갑고 눈보라보다 날카로운 고통을 선사할 것이다. 쿠키란 킹덤.